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월요일 같은 목요일, 크루드오일 분봉매매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무 관심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송만 진행합니다.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 할 이유가 없어요. 답답한 사람들은 본인들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방송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채팅 질이나 하고 있어요. 오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예, 인호님, 휴행 잘 보냈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오늘 묵은 방송이에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어쨌든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우후! 끝내지 갔고요. 3전. 아, 3전도 밀렸다 올려서 다행입니다. 와우. 삼바만 홀립니다. 하기도 하긴 한데 내일 정도에 뭐 청산해도 큰 상관 없죠. 55만 보고 왔고 필룩스는요 들어갑니까? 와 5% 빠졌네 오늘.
누가 매수요? 단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8250이면 모아 나가신다? 여기 안 깨지면 쭉쭉쭉 더 모아가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관심있게 한번 보도록 하죠. 코가 또 막히네. 아. 자, 어서 들어오시고, 기타 옛날에 친 겁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닥터K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목소리 부드럽게 하면 괜찮을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목소리 좋게 안 나와요, 오늘. 무금합니다, 무금.
성의들이 없어. 채팅방 회원이 50명이 넘는데 지금 제가 파악되는 건 13명인데 채팅방 회원들 몇 명 들어있는 건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는가 봐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바빠서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정신 상태가 텄어요. 정신 상태가. 물론 뭐 재방송 100%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뭐 된다는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죠? 9시가 되면 방송을 할까 안 할까? 다른 사람 말고 어서 오시고요. 모의 투자 그냥 말 그대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지와 저항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모의 투자예요. 진짜 돈 아니고.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말을 안하고 있는데 채팅방에 있는 인원들도 너무 성의가 없고요. 솔직히
등등 했고요. 58만 원, 59만 원. 자, 여기 보면 목표치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더하면 대략 13만원 그 정도 나오죠. 12만원 13만원 그죠. 그럼 여기다 12만원 더하게 되면 60만원 나와요. 60만원 여기 채널로 이렇게 봤을 때는 60만원 나옵니다. 60만원 어딘가 하면 여기 전고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12만원 하면 47만 8천원 그러니까 대략 48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만 정도에 여기 채널을 돌파하면 나오는 목표가 60만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자 아까 얼마였죠. 12만원 12만 5천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12만원 더하면 55만원 53만원 이렇게 나와. 55만 3천원 이렇게 나와요. 55만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기준을 딱 잡고 그래서 지금 가는 모양이 장대양봉 하루시고 장대양봉 하루시고 장대양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크게 이 한 한 3만원? 53만원 좀 그렇고 한 4만원만 안 깨고 적당하니 오늘처럼 또 왔다갔다 한 다음에 또 홀딩 가능하겠죠. 5일선 안 깨면 홀딩 가능하기도 해요. 매매를 좀 아시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 5일을 안 깨고 적당하니 여기 양봉 안에서 움직인다면 아래 꼬리도 달고 윗꼬리 달다 결국 여기 안에서 멈춰버리면 또 홀딩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58만원 이런 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도 여기서의 나오는 목표치가 해보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거죠. 60만까지도 나오니까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뭔가 5일선을 깨느냐 마느냐. 5일선 깨버리면 짧게 던질 것이고 그죠? 적당히 던지면서 나올 것이고 여기 5일도 안 깼으니까 그죠? 더 들고 가겠다면 5일선 깨기 전까지 쭉 홀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5일선 깨기 전까지 홀딩. 그러면 벌써 50만원에서 던질까요 이야기도 나오는데 줄 끌고 왔잖아. 10% 더 먹었어요 그 사람들보다. 47만 4천원에 들어갔잖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러면 머리 위에 여드르면서 짜먹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깨지는 5일선 확인하고 딱 끊고 나오면 먹은 거 토해낼 수도 있겠지만 쭉 더 들고 가가지고 더 수익도 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5일선 깨는 시그널 넣으면 던져버려라. 그때 다 던지세요, 그냥. 더 가는,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던지고 난 다음에 더, 하나는 3분의 1은 끝까지 빨아먹어보다가 딱 5일선 깨지면 딱 던지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매매를 할 줄 아시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성우님이 종가에 매수하셨다 했는데 전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잘한 자리인가 이렇게 싶어요. 왜냐면 저점 매수는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밀려버렸는데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그죠? 음봉이 크고 다행히 스톱을 했으나 올라가다 다시 밀려버리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내려갈 것 같다 1번, 올라갈 것 같다 2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남겨보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보편적인 생각, 저는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서 양봉으로 딱 올라가고 더 강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야 홀딩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성우님은 조금 더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쳐져버리면 가봤자 30만 4천원 1% 먹을 수 있어요. 1% 빠지면 밑으로 더 쳐집니다. 양껏 쳐져요. 많이 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매수 오늘 마지막에 잡았다, 종가에 잡았다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제 생각입니다.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모의 투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들어오신 분은 성의가 있는데, 안 들어온 분들 내지는 채팅방 회원이 50몇 명인데 10명도 제대로 안 들어왔다. 물론 다른 분 8명 정도 생각하고, 별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크게 말하고 싶다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아까 성우님 딴지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너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거 짚어드리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말씀드리는 트레이너인데, 녹십자 아까 사고 싶다 그랬죠. 잠깐 볼게요. 이거를 사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고 싶어 하면 되겠습니까? 싸 보인다고요? 밑으로 개박살 더 나요, 잘못하면. 여기를 한 번에 장대 음봉을 깨버리는데 사고 싶다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공부하시고요. 아닌데 내가 맞다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엔 매매 타이밍이 아직까지 좀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고를 하십시오. 셀트리온은 제가 생각할 때 밀려버리면 32만원이 강한 장대로 벌써부터 얘기했어요. 그죠? 밀리면 28만 7천원 여기 올라올 거니까 그때쯤 사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좀 적당히 챙겨먹고 왔다갔다, 또 밀리면 또 사고, 올라오면 또 팔고, 왔다갔다 사고 팔고. 31만 위에서 사도 상관없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니면 돌파하는 여기, 이거 말하는 것 같네. 31만 돌파하면 위에 뻥 뚫렸거든. 그죠? 31만 돌파하면 위에 뻥 뚫렸어요. 당분간. 단기간 뭐 10%는 그냥 먹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죠. 매매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끼리 단타로 치는 것 같은, 여기 올라가면 따라갈 수도 있죠.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같이 좀할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야, 이건 좀 돌파형 따라가겠다, 이거 좀. 야. 왜냐면 31만 강력한 저항이거든. 이거를 뚫으면 여기서 목표치가 탁 나오니까 재물 나오거든. 내가 나노스 할 때부터 알아봤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접 아니란 말이지. 오늘 이 방송 녹화 방송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고 끝낼 거예요. 그냥 LG화학을 쌈바 50만에 팔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여기 50만에서 팔아버렸어. 10%를 더 가는 걸 갖다가. 그죠? 밑에서 잡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더 많이 올라간 것이었고, 추세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게 더 좋은지. 이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물론 적당히 먹었으니까 40만 6만원이나 이렇게 잡았다면 한 4만원 먹었으면 건 10% 다 먹었잖아. 그 밑에 잡은 사람 10% 먹었겠지만, 그래서 짧게 뭐 먹은 거 끊었다면 할 말이 없는데 매도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50만원에서. 그죠? 첫 번째 잘못된 거, 매도 시그널도 안 나왔는데 그냥 끊어버린 거 하나 잘못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추세 여기 돌파한 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자, 상승 추세 있는 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중간한테 들어간 게 그 다음 잘못인데, 이제 오늘 끊었다는 거죠. 오늘 전고점에서 미리 끊었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으면 크게 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끊으려면 시초가에 꺼냈어야 돼. 익절하고 매도했다면 여기 어디서 샀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옛날에 저도 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추세가 막 깨지고 이러면 음봉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보고 난다면 별로 들어간 게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공부를 좀 더 하셔라. 그냥 결론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하셔라. 아직까지 타이밍이 안 좋아요, 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지는 제가 진짜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맞는가. 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채팅방 사람들은 제가 9시에 방송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인 줄 알아요? 19명 있어요. 밖에 있는 다른 분들 들어온 사람들 있을 거고, 개별적인 상황이 아마 뭐 있다 하더라도 성의가 너무 없어요. 진짜로 성의가 너무 없어. 내일부터 제가 날리는 양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날려요. 이제 딱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만 딱 날릴 겁니다. 제가 날려야 될 의무도 없어요. 사실 아무 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 바빠요. 솔직히 아침에 방송하고 한 시간 하고 가가지고 제 할 일 많았는데 여러분들 댓글 날아오는 거 본다고 일도 못했어. 솔직히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 너무 성의 없어. 그게 맞춰서 합니다. 카페 24 볼게요. 이때 들어온 성의는 있으니까. 자, 지금 마이너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 24의 정성기는 여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깨진 뭐라고요? 넥라인 깨졌다고요. 그럼 넥라인 깨지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못 올라가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20일 60일 다 깨지고 나면 저항으로 바뀌면서 밑으로 축 처져요. 그래서 8%인가 손실인 것 같은데 매수 타임 별로 안 좋았어요. 매수 타이밍이 여기 정도 아니면 들어갈 때 한 군데도 없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제외하고는 나머지 들어갈 군데 한 군데 없다. 한 군데도 없다. 어디? 여기 딱 제외하고는 아무 데도 없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여기를 깨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면 더더욱 아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등 넣으면 15만 7천원 정도까지 가면 잘 간다. 자, 그렇게 생각 들고요. 저점 깨지면 재빨리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 13만 6천원 깨지면 밑으로 많이 처집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고민되는데 손절하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뚫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다시 가는 게 정석인데 일단 전 손절했고요. 붓은
상방님 노래 볼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5분봉으로 매매하죠. 5분봉 위주로 하고요. 미리 안 내놨으면 또 안 됐어요. 그죠? 정말 흔들림 심하기 때문에 대놨고요.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게 올라갔다 밀어버리고 다시 땡기죠.
매수합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 걸었어요. 야, 풀 안 들어가기 당연이지. 어려워요, 요새. 왜 그런가 하면요. 비교적 고점 부위라서 그래요. 스트레이트로 올랐잖아요. 공방이 심하다는 겁니다. 70이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여기 맞죠? 뚫었어요. 가고는 싶은데 위로. 여기에서 매도 잡은 큰손 애들이 쉽게 보내기 싫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다 죽는 거거든요. 여기 인근에 있는 애들과 큰손, 우리 잔챙이들 말고 공방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밑밥 가는 거 아니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KT요. SK텔레콤, LG U+, KT 중에서 KT가 최고 약하거든요. 요 타임 딱 보고. 오늘 들어갔어야죠. 오늘.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은 20일 지지받고 딱 올라가는 여기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돌파하는 거 따라가서 밑으로 쳐지면 적당히 잘 끊어놓거나 주가 매수 잘할 자신 있으면 내일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최근은 좀 그래요. 오늘 따라 들어간 게 딱 맞는 날입니다. 그게 업종 내 순환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업종 내 순환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다른 애들 다 갔어. U+도 날랐고 SK텔레콤도 날랐어요. 근데 KT는 별로 관계없어. 그런데 돌파해냈죠? 그러면 여기 정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도 살 수 있었고 만약 상승폭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해. 내일 딱 뜬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뜨면 말고 적당히. 태클 긁긴 누가 태클 걸어 양아. 당신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분 별론 거지. 아까 채팅을 제가 놓쳤는데, 야, 영란님, 죽여요. 내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 알고 있었거든? 신라젠 들어갔다 그래요. 야, 죽인다. 여기서 들어갔겠지, 당연히. 맞죠? 여기 맞다, 1번. 여기서 들어왔으면 내가 대표 선수 후보군에 올립니다. 진짜 여기 맞으면.
맞다 1번 아니면 다르게 이야기해보세요. 맞대. 뻔하거든. 알거든 포인트를. 포인트가 어딘지. 여기서 팔았어. 여기서 여기 이날 팔았어. 어디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돌판은 여기 딱 들어가는거지. 이야 죽입니다. 홀딩 중. 잠깐만요. 홀딩 잠깐 볼게요. 이씨, 4개 박살나고 있네. 나는 손절 걸어놨어요. 상관없습니다. 홀딩 중. 여기 정도는 한 절반 끊어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절반 끊어먹고 홀딩 중인가? 시장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 깨지면 적당히 끊지고 또 올라가도 한 11만원 정도에서는 적당히 끊지고 나머지는 할 줄 아는 그대로 하십시오. 아 대단해. 처음엔 고리려니 했거든요. 근데 점점 매수매도 타이밍을 보면 실려나셨다 그랬거든요. 잘 하세요. 아. 여기 서죠. 이따 삽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숨태가 깨고 저분이 공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500으로 1800 만든 계좌를 보여드렸답니다. 그 정도 할 줄 알면 잘 하시는 거예요.
라니님, 이번 신라젠까지 불어서 내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외국인 맞긴 많아요. 많아요. 야, 근데 꼭 되게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하루 쉬고 또 군복 매매 여기 딱 들어가니까 야,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야, 좀 한다는 거예요. 좀 하십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낮에 회사에서 잘 못 보잖아요. 저녁에 그냥 한 계약만 하세요. 400만원으로 한 계약 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10만원만 번다 생각하세요. 200만원이에요 밖에서 버는 월급하고 비슷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새끼가 또 밑으로 손 꼽고 왔네. 싫어요. 병신 같은 새끼가. 제가 해외 선물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낮에 보기 힘든 상황이 돼서 그 하나, 밤에는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여요. 요즘 어려워서 그렇지 공부한 대로 하면 비교적 잘 맞아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음악 들으면서 적당히 오늘 말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었고, 적당히 했습니다. 계속 방송 보셨던 분들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그걸로 이야기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자, 잘 자요. 아시겠죠?
night. Bye bye. 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